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미공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네, 저희가 2021년을 맞이해서 낭만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정말 낭만주의 웃만 띄우는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 본격적으로 낭만주의에 대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제는 낭만주의 음악과 문학입니다. 그참 낭만주의 우리가 이제 올해 한 해를 탐구하려고 하는데 네. 음악 얘기만 해도 할 얘기가 많을 텐데 왜그 맞아요. 첫 시간에 꼭이 문학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가 네.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사실 이 낭만주의 19세기의 낭만주의 시대만큼 음악과 문학이 밀접했던 시대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음악과 문학이 가장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장르 면에서 볼 때도 뭐 음악을 문학으로 또는 문학을 음악으로 이렇게 네. 서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문학적인 내용과 드라마를 담고 있는 교향시라는 장르가 그렇죠. 있고요. 또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문학 그 자체가 텍스트로 사용되고 있는 예술 가곡의 시대이기도 했고, 네. 뭔가 이 음악과 문학을 뭐 서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던 시대가 이 19세기의 낭만주의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바로크와 고전파 시대는 음악은 곧 양식이다 라고 하던 시대라면은 낭만주의 시대는 음악은 곧 문학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할수 있을 텐데요. 네. 사실 뭐 그런 만큼 19세기의 이 문화인들 네. 보면은 문인도 음악을 잘 알고 맞습니다. 음악가들도 문학에 대한 소양이 뛰어나고 네. 이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18세기와 19세기의 경계에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고 또 19세기 낭만주의에 많은 텍스트를 제공한 문인 네.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괴테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괴테 하면은 음악하고도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독일 문학사에서 1790년부터 1832년까지를 바이마르 고전주의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렇죠. 중심에 바로 그 유명한 괴테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괴테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아무래도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아닐까 그렇죠. 싶어요. 네, 뿐만 아니라 에그몬트, 이피게니, 타소, 헤르만과 도르테아, 그리고 파우스트, 마왕, 뿐만 아니라 색채론 같은 그런 자연과학적인 저서도 썼을 만큼 굉장히 다방면의 조예가 깊었는데요. 음악 제목으로 대부분 나오는 작품들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괴테가 살았던 시대가 참 재밌는 게 바흐, 헨델로부터 그리고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그리고 슈베르트, 멘델스존, 브람스, 슈만 등등이 활동했던 이런 시대하고 겹쳐요. 그래서 그 시대를 정말 살아냈던 문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괴테가 얼마만큼 음악의 조예가 깊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도 연주하고 네, 첼로도 연주했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일을 즐겼다고 했을 만큼 또 악보도 잘 봤다고 했을 만큼 그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던 그런 문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재밌는 이력이 하나 있어요. 1791년부터 1817년까지 바이마르 극장의 총감독으로 있으면서 그렇죠. 연극과 오페라 공연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야, 정말 그 괴테 하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장수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든 넘게 이렇게 사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생애에 바로크 시대부터 낭만주의까지 모든 시대의 음악가들이 그 생애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괴테는 어린 시절부터 프랑크푸르트시의 고위 관리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네. 어린 시절에 피아노 배웠다 그러면 또 부잣집 맞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런 음악 교육을 받았던 만큼 음악가들과의 교류도 굉장히 풍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베토벤 전기에서 항상 잘 아는 1812년에 보헤미아의 테플리츠 온천에서 괴테와 베토벤이 만나서 아주 그냥 서로 간에 신경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뭐 베토벤은 귀족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다. 또 괴테는 그래도 인사는 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아주 좀 약간 신경전을 벌였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가들과의 교류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대표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교류가 있는데요. 멘델스존이 아주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멘델스존이 12살밖에 안 됐을 때 괴테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괴테에게 이 당시에 모차르트하고 바흐의 작품을 연주해 줬다고 해요. 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작곡한 현악 사중주도 괴테에게 헌정하면서 정말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우정을 평생 동안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멘델스존이 그럼 이 노장에 괴테에게 이렇게 연이 닿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멘델스존의 선생님이 젤터라는 선생님인데, 젤터와 괴테가 아주 아주 친밀한 친구 관계였다고 해요. 야, 역시 예나 지금이나 네. 인맥은 무시 못하는 그렇죠. 게요. 근데 그 괴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괴테는 뭐 엄청 풍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낭만주의의 작가와 음악 얘기하면은 저는 또 첫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네, 호프만, 그렇죠. 이 환상주의 작가 호프만이 떠오르는데요. 네, 호프만의 이야기를 이제 안할 수가 없는 게, 호프만이 이제 지대하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1776년 프로이센의 쾨이스베르크 출생인데요. 실은 법조계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쾨이스베르크는 물론이고 베를린, 폴란드에서 법관으로 일하다가 나폴레옹의 진군으로 인해서 법관직을 못하게 되자 본격적으로 음악에 몰두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오페라 운디네라는 작품을 작곡하기도 해요. 야, 이 쾨이그스베르크, 네, 바로 칸트의 도시에서 그렇죠. 태어난 또 이런 분이 호프만 하면은 정말 그 너무 이 환상적인 이야기들, 본인 스스로의 이야기도 이게 네. 진짜 뭐 현실인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를 정도의 그 네. 환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분이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독일의 밤베르크를 네. 방문했을 때 밤베르크의 그 강변에 시립 극장의 이름이 호프만 극장입니다. 그리고 그 강변에 고양이를 이렇게 안고 지나가는 이 아주 실크햇을 쓰고 고양이를 안고 지나가는 호프만의 약간은 그 무심한 듯한 동상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만큼 진짜 이 호프만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면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극장장을 하기도 했고 또 음악 감독을 하기도 할 정도로 음악을 좋아했는데 우리가 이제 호프만의 이름 하면은 ETA 호프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A라는 것이 아마데우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마데우스가 본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원래 이름이요, 굉장히 길어요. 에른스트 테오도르 빌헬름 호프만이었는데요. 이 빌헬름을 빼고 거기에 아마데우스. 왜냐? 모차르트를 너무나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름까지도 자기 이름에 아마데우스라는 이름을 이렇게 집어넣을 정도로 좋아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마음대로 네. 집어넣어도 되나요? 뭐, 법조인이니까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 개명을 했겠죠. 그랬겠군요. 네네. 호프만의 이제 여러 가지 음악적으로 남긴 업적들이 있는데, 많은 이제 평론도 쓰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호프만이 이제 베토벤 교향곡 5번에 관해 쓴 평론이 굉장히 음악사적으로도 중요하고요. 또 호프만의 원작 중에서 호두깎이 인형은 정말 아, 그렇죠. 타임리스한, 그렇죠, 오늘날에도 그렇죠.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원작인데, 이 작품이 얼마나 후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를 알면 당대의 호프만의 입지를 아마 저희가 가늠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유명한 것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 환상의 세계라는 것. 그렇죠. 네, 이렇게 호프만의 이제 작품 세계를 들여다보면 환상과 현실, 그리고 내적 세계와 외적 세계, 또 예술과 삶, 이런 어떤 이중적인 사유체계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로 슈만에게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그 초기 낭만주의,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의 정의를 규정한 작곡가 하면은 슈만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그런 슈만에게 호프만이 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네. 이러니까 이또 호프만이 또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호프만이야말로 우리가 이 낭만주의와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런 작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단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냐 보시면, 호프만의 크라이슬레리아나라는 작품이 아. 있는데, 그 작품을 가지고 슈만이 동명의 작품을 만듭니다. 그게 그렇죠. 바로 1838년인데요. 이 작품을 이제 잠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예. 이 호프만의 원래 작품에는 크라이슬러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카펠마이스터예요. 그런데 이제 자신의 예술이 사회에서 잘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불행하게 여기고 있는 예술가인데, 자신의 작품들을 이 사회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크라이슬러에게 피아노만큼은 나에게 위안이 된다. 오직 피아노에서만 내가 위안을 찾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보고 슈만이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슈만 또한 피아노만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그 이중적인 세계, 예. 이것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크라이슬러에는 모두 8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각 작품마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네,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자아의 성격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슈만과 호프만. 진짜 이 슈만도 호프만을 잘 이해했고, 네. 호프만이 음악을 또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작품 세계 속에서 음악가의 자아에 대해 가지고 또잘 풀어냈고, 네. 이게 정말 그이 시대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가들은 문학을 충분히 잘 이용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의 음악 속에서 그 문학 작품을 너무나도 잘 녹여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슈만의 예를 들었지만 슈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리스트도 굉장히 문학적인 소양이 깊었거든요. 아, 이분도 글빨 말빨 하면 또 그렇죠. 빠지지 않는 분이죠. 연주빨까지. 그렇죠. 네, 이 리스트가 이제 심취했던 문인들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샤토브리앙, 그리고 콩스탕, 세낭꾸르 등과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탐독했다고 하고, 또 리스트가 기반했던, 그러니까 활동했던 근거지가 파리의 사교계의 중심인 살롱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곳을 통해서 하이네라던가 또는 빅토르 이거와 같은 당대 정말 유명했던 그런 문인들과 교류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트의 작품 목록을 딱 보면은 뭐 단테 교향곡 내지는 파우스트 교향곡, 그러니까 제목만 그렇죠. 들어도 정말 문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제목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얼마나 리스트가 문학에 심취했었는지 잘알수 있는 지표가 된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가지 또 작품을 예를 들어 드리면요. 피아노 곡집 중에 술래의 연보가 있는데, 예. 술래의 연보 그 1년, 제1년은 스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1년에는 세낭꾸르의 소설하고 쉴러의 시 일부가 인용되어 있고요. 또 술래의 연보 제2년 이탈리아에서는요, 14세기의 유명한 이태리 시인 페트라르카 시하고, 또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단테를 읽고라는 작품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 이렇게 듣고 보니까 진짜 리스트는 글빨, 말빨, 연주빨, 그리고 머리빨까지 좋은 분입니다만, 진짜 이렇게 당대 최고의 문인들을 다 아우르는, 네. 그것도 뭐 자기의 먼 옛날 분부터 그 동시대 사람들까지 다 문인을 아우르는 거 보니까 진짜 그 당시 인싸 중에 인싸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단테 얘기하니까 제가 네. 지난번 첫 시간에도 금년이 단테 서거 700주기라고 아, 말씀하셨죠. 말씀드렸는데, 네. 아, 참이 코로나 때문에 단테에 대한 어떤 이런 풍부한 행사들 볼수 없음이 너무 아쉽습니다만, 또이 뒤집어서 생각해 네. 보니까 방금과 같이 리스트 문학에 많은 영감을 받은 리스트의 술래의 해이그 작품이 또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도 영향을 주고, 이게 막 문학이 음악에 영향을 주고 음악이 다시 문학에 영향을 주고 이런 그 시대적인 영향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드네요. 네. 저희가 이제 슈만과 리스트를 언급했는데, 정말 자신의 오페라 대본까지도 직접 썼던 바그너 얘기를 안 하고 하면 너무 서운하겠죠? 참 바그너 할말 많은 그쵸? 작곡가죠. 그 바그너는 진짜 음악가라고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문학적, 극적 네. 소양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그너 같은 경우 보면 인생의 그두 가지 측면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그 문학가 그 자체였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바그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그너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네. 계부죠. 이 친아버지가 바그너가 갓난아기 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어머니가 이 계부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계부가 이제 루드비히 가이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동화 작가이자 뭐 극작가이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시도 짓고 문학가이자 배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 자기 의붓 아들이지만 바그너에게 어린 시절 때부터
수많은 그 동화와 독일의 설화들 이런 것들을 들려주면서 그걸 직접 또 인형극이나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하면서 보여준 거죠. 연극 무대도 보여줬고요. 이렇게 되면서 박은호는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사람으로 이 의붓 아버지인 루드비히 가이어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박은호는 사실 음악을 접하기 전부터 시와 드라마를 접했던 사람인 거죠. 그리고 또 박은호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음악가가 된 뒤에 이제 드레스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드레스덴의 궁정악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1845년 바로 이 탄호이저가 초연된 해인데요. 1845년 여름에 이제 좀 잠시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휴가를 갔는데 보헤미아에 있는 마리엔바트라는 온천 휴양지에서 휴가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휴가를 보내러 갔으면 쉬시면 되는데 책을 또한 보따리를 이끌고 가가지고 이때 벌써 로엔그린 백조의 기사 그리고 그 아버지인 파르지팔 성배의 기사 그리고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싱어 이그 한스삭스죠 한스삭스 이야기 또 니벨룽의 반지 이야기 같은 독일의 설화와 옛 이야기들을 책을 그냥 한 보따리를 가지고 가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박은호의 중후기 대표작의 대부분의 소재를 이 문학을 통해서 다시 일구어냈던 그런 그 어떤 전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문학과 한 몸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솜씨 또한 굉장했던 태생적으로 글솜씨가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독일 쪽의 작가와 독일 네. 쪽의 작곡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은 프랑스가 빠지면 또 서운하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프랑스 하면 또 선생님 전문가신데. 그러니까 뭐 말라르메라던가 보들레르 같은 그런 상징주의 문인들하고 또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뺄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렇지만 머리가 복잡해 오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번 회차에서는 조금 아껴두려고요. 아, 저희가 그렇죠. 따로 프랑스의 그 맞습니다. 낭만주의 음악을 한번 회차로 다룰 거거든요. 이제 그때 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금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신 대로 이 시대의 작곡가들은 문학을 잘 아는 거에서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 또 굉장히 글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집필을 맞습니다. 스스로 했다는 게또 굉장한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바로크 시대 또는 고전파 시대의 작곡가들 바흐나 모차르트 뭐 베토벤까지도 이분들의 생애를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쓴 글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스스로 쓴 글은 편지밖에 없죠. 그렇죠. 편지라든지 아니면 주변인들,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후대의 증언을 통해서 이분들의 삶의 어떤 그한 궤적을 우리가 그냥 슬쩍 엿보고 어떤 생활을 하셨나, 어떤 생각을 가졌나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그 이전의 음악가들이라면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특징은 이렇게 그 스스로 글을 쓰고 논문이나 저서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낭만주의야말로 예술가의 자아를 직접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슈만 같은 경우는 음악 신보라는 전문적인 음악 저널을 통해서 그렇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지속하면서 참 많은 글들을 그 안에 써왔는데요. 이 글들 중에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시에 유명했던 전도유망했던 신인 작곡가들을 소개하는 글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수혜자가 아마 브람스가 아니었을까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촉망받는 젊은 음악가로서 소개가 되었고 또 쇼팽 같은 경우는 슈만이 이런 워딩을 사용했어요. 모두 모자를 벗어제껴라. 천재가 등장했다. 하지만 수줍음 많은 쇼팽은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아, 부담스러워했다는 그런 그렇죠. 얘기도 너무 과한 전해지고요. 칭찬을 하면. 또한 당대 프랑스에서 별로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베를리오즈를 또 독일 음악계에 음악 신보를 통해서 소개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야, 어떻게 보면 진짜 요즘 음악 저널리즘, 음악 잡지의 원조, 또는 뭐 서울시향 같은 경우도 SPOG의 원조가 바로 이 음악 신보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작곡가들, 신인 작곡가들을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또 음악 작품 그 자체도 많이 소개를 했죠. 정말 많은 작품들이 음악 신보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멘델스존, 쇼팽, 슈베르트, 리스트, 베토벤의 작품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야, 정말 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평론이라고 하면 사실 좀 항상 차갑고 딱딱하고 뭔가 연주가나 음악가 입장에서는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래도 슈만은 문학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 고향 쯔비카우의 책방집 아들, 이 문학가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분이니 만큼 글쓰기도 남달랐을 건데, 이런 그 슈만이 썼던 글 하면은 여러 가지 예술적자도 있고 해서 뭔가 그 글의 어떤 향기가 남달랐을 듯한데 어땠나요? 네, 슈만의 글쓰기 방법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로는 예술적인 여러 자아들을 등장시키는 것, 또 하나는 또 시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슈만이 자신의 예술적인 자아를 표출했던 방법으로는 다비드 동맹이라는 것이 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상의 인물들이 하나의 단체를 이루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예술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또한 저런 예술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의견을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피력하는 그런 가상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평론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슈만의 분신의 역할하는 것이 바로 플로레스탄과 오이제비우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플로레스탄 같은 경우는 활발하고 진취적이고 투쟁적인 반면에 오이제비우스는 굉장히 서정적이고 또 진중한 면이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가상단체의 조직 같은 경우도 슈만의 오리지널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슈만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호프만, 그 호프만의 세라피온의 형제들이라는 그런 작품의 구성 방식에서 빌려와서 이런 다비드 동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호프만이 등장하는군요. 그렇죠? 네. 슈만의 글쓰기 방향은요, 굉장히 시적이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마 이게 아닐까 싶네요. 쇼팽을 일컬어서 꽃 속의 대포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로시니하고 베토벤을 말할 때 나비가 독수리의 길을 막아섰다. 독수리는 날갯짓으로 나비를 짓누를까 염려되어 길을 비켜주었다. 이런 말을 쓰기도 했고 또 슈베르트, 그는 독일 문학 전체를 음악으로 옮겨다 놓다시피 했다. 이런 말들을 썼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론가하고 연주가 또는 작곡가 하면은 서로 약간 좀 꺼려지고 네. 뭐 어떻게 보면 심하게 얘기하면 대척적인 그런 관계라고 볼수 있겠는데, 만약에 진짜 평론가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네. 해준다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면서도 네. 굉장히 뿌듯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슈만 얘기만 계속하고 네. 있습니다만, 참또 낭만주의 초기의 거장, 굉장히 그 독설로 유명했던 네. 베를리오즈. 베를리오즈도 또한 글발 또 빼놓을 그렇죠. 수 없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좀 이렇게 과소평가된 것 같아서 없지 않아 좀 마음이 가는 작곡가이기도 합니다. 뭔가 제 생각에는 네. 사회와 계속 불화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음악계로부터도 외면당했던 네. 그런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이 되네요. 시간 살려보죠, 그러면. 아, 네, 그래야죠. 가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많은 저서를 썼는데요. 자, 1843년에 근대 악기법과 관현악법. 정말 정말 중요한 저서이고, 오늘날까지도 아, 많은 도움이 그렇죠. 되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저서입니다. 그리고 1844년에 독일과 이탈리아의 음악 여행, 베토벤, 글룩, 베버 연구. 정말 진지한 이런 작곡가의 면모가 느껴지시지 않나요? 또한 1856년에 지휘자, 그리고 지휘이론이라는 책을 펴냈고 이 책도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요. 예. 그리고 1862년에는 그동안 여러 잡지하고 신문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노래를 가로질러라는 평론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론집 안에는 정말 그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의 비평적 연구 이런 글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70년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상록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 평론 같은 경우에 어떤 매체를 통해서 평론을 했냐면 가제트 뮤지칼 여기에서 이제 베토벤의 교향곡에 관해서 기고를 했고요. 그리고 주후날드 네바라는 일간지에 무려 30년간 음악 평론을 담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르 코레스폰당지에 평론도 기고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죠. 네. 야,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그 음악가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네. 뭐 낭만주의 시대에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동시대의 다른 음악가들을 하나의 한 사람의 음악가가 평가하고 네. 또 분석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같은 시대의 음악가가 다른 음악가에 대해서 어떤 시선과 견해를 가졌나 하는 네. 걸또 엿볼 수 있으니까, 정말 그 베를리오즈는 학자네, 학자.
정말 학자로서의 진중한 면도 많은 것 같고, 제가 특별히 베토벤 연구에 관한 글들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또 독설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직선적이에요, 말하는 방식이. 그래서 선생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의 음악계에서 조금 약간 미움의 눈총을 받았을 법한 그런 글귀들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그 베를리오즈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곡가들도 네. 또 동시대의 동료 작곡가들에 대해서 뭔가 또 평을 쓰거나 이렇게 분석을 한 그런 글이 또 있나요? 네, 있죠. 오. 네, 리스트의 내 친구 쇼팽이라는 내 책인데요. 친구 네, 쇼팽이요. 그러니까 내 친구 쇼팽 하면은 굉장히 그냥 사적인 얘기만 들어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안에도 정말 화려한 글빨과 말빨로 점철된 좋은 이제 글들이 있는데 리스트 또한 가제트 뮤지컬에 음악가들의 상황에 대하여라는 평론 시리즈를 기고하기도 했고요. 또 미래 화성에 관한 스케치라는 저서를 쓰기도 했는데 안타깝게도 출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좀더 남아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게요. 예, 이 시기, 낭만주의 시대를 보면은, 확실히 이전 시대보다도 작곡가 스스로가 문학적 소양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네. 좋은 문학 작품을 골라서 이렇게 자기의 작품으로 적용하는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좋은 작품을 이렇게 그 선택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문학성이 담보되어 있는 네. 좋은 작품을 청각적으로 승화해가지고 사실 우리가 뭔가 문학 작품으로 훌륭한 작품이라도 너무 추상적이니까 좀 약간 어려워하던 것들도 이게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무대 공연, 뮤지컬 같은 것이라든지 뭐 여기서 얘기하는 오페라 이런 걸로 무대 위에 실제 공연으로 구체화되면 더욱더 대중성을 확보할 수 네. 있으니까 상당히 그 19세기에는 그런 문학의 어떤 공연 예술로 승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음악으로 거듭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시켜 주실까요? 물론 있지요. 네. 바로 이그 오페라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아, 맞습니다. 원래부터 이 오페라라는 장르가 드라마로서 뭔가를 보여주는 장르다 보니까 원래가 이게 문학을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연극을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장르인데요. 근데 특히 낭만주의 오페라의 아주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네. 베르디의 시대에 오면은 확실히 이전의 오페라들과는 결이 다르다. 문학적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게이 원작부터 빵빵한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르디의 오페라, 이제 베르디의 오리지널 오페라가 이제 26편이 네. 있는데요. 이 26편의 오페라 중에서 어떤 원작을 문학을 원작으로 하고 있나 좀 제가 숫자로 조사를 해봤는데 한번 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괴테와 동시대의 대문호 쉴러. 네. 쉴러의 작품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 네 작품이나 있습니다. 아, 네. 뭐이 루이자 밀러나 돈카를로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는 세 작품. 네. 맥베스와 오텔로, 팔스타프가 있죠. 그리고 빅토르 위고도 두 작품이 있습니다. 에르나니와 리골레토. 네. 그리고 바이런도 두 작품. 그리고 볼테르도 뭐 알지라라는 비인기 오페라긴 하지만 한 작품이 있는 등등 이렇게 이미 문학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원작으로 채택됐다라는 점에서 베르디 오페라의 어떤 작품성이 이미 원작에서부터 이렇게 보증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생님께서 이제 각 작가별로 얼마만큼 문학 작품이 음악으로 만들어졌느냐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작품을 따라갈 작품이 있나 싶은데요.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 아, 네. 빼놓을 수 없죠. 네. 정말 이 파우스트야말로 어떻게 보면 19세기 낭만주의 음악가들의 어떤 극적 영감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킨 작품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음악가라면 파우스트를 소재로 내가 뭔가 성공을 해보이겠다라는 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그만큼 또 워낙 작품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큰 작품이라고 할수 그렇죠.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파우스트를 가지고 극음악을 만든 음악들이,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우선 1846년에 베를리오즈의 파우스트의 저주, 이 덕나시옹이라는 이 프랑스 말을 옛날에는 뭐 겉벌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뭐 어쨌든 파우스트의 저주는 이 파우스트 1, 2부 중에 1부만을
이렇게 일부가 아무래도 극으로 옮기기가 낫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 1846년 같은 해에는 바그너가 파우스트를 가지고 관현악곡 서곡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는 슈만이 괴테의 파우스트로부터의 장면들이라는 뭐 오라토리오 같은 작품을 만들었죠. 이 작품은 1부와 또 형이상학적인 2부까지도 일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7년엔 리스트가 파우스트 교향곡 역시 1부와 2부를 다 차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1859년에는 그 유명한 구노의 파우스트를 소재로 한 오페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구노의 파우스트가 물론 스토리적으로 편리한 1부만 이렇게 드라마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868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재평가받아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이 아리고 보이토의 메피스토펠레. 이 1부와 2부를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제대로 담아낸 그런 명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초연에 아주 실패했던 비운의 명작인데요. 그리고 1910년에는 오페라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말러의 천인 교향곡, 8번 교향곡에서 2부가 또이 파우스트의 형이상학적인 2부를 승화시키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특히 그 코루스 미스티쿠스, 신비의 합창이 쫙 이렇게 흐르면서 너무나도 멋지게 끝맺는 이 말러의 천인 교향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1924년에 페루치오 부소니가 파우스트 박사라는 오페라를 만드는데, 이 경우는 괴테를 원작으로 하고 있지 않고 영국에서 만들어졌던 말로우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결이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극음악들이 19세기 동안에 또 창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력이 숨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작곡가들이 파우스트를 사용했을까요? 정말 사실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악가 뭐 또는 다른 예술가라면 뭔가 도전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작품 보면 정말 엄청나게 방대하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너무나 방대할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더더군다나 형이상학적인 2부, 막 타임슬립해서 고대로도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이제 괴테의 어떤 80평생의 결론을 들려주는 이 2부 같은 경우는 너무 이게 그 추상적이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또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내느냐, 이런 게또 굉장한 어떤 부담이기도 하면서 도전 욕구를 자극하는 작품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페라 작곡가들 입장에서는 이 형이상학적인 2부를 오페라 무대에 올리는 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좀이 마르그리트와의 사랑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좀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어떤 또 메피스토와의 어떤 대결 구도 이런 것이 있는 일부 얘기를 이렇게 오페라로 많이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1859년에 가장 대표적인 구노의 파우스트 같은 경우는 원작에 나오는 중요한 대사들, 이거 어차피 형이상학적 대사들 오페라로 옮겨봐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니 다 빼버렸습니다. 다 빼버리고 가지를 다 쳐내고 핵심적인 마르그리트와의 사랑 이야기만을 부각시키니까 오페라 무대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거죠. 이해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게 원작의 나라인 독일에서는 뭐 엄청나게 분노한 거죠. 이 형이상학적이고 이 성경의 다음가는 위대한 우리 독일 예술인 파우스트를 이런 통속적인 사랑극으로 만들다니, 라면서 독일 사람들은 너무 이 작품에 거부감을 나타내서 19세기 동안에는 독일에서는 이 작품을 파우스트라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요. 그냥 마르그리트라고 부를 정도로 이 굉장히, 그러니까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이걸 이제 극음악이나 대중적인 어떤 그 공연 형태로 옮기기가 양날의 칼과 같은 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여기서 제가 또꼭 하나 파우스트와 더불어 언급하고 싶은 낭만주의 음악에 아주 많은 영향을 끼친 또그 설화집 시집이라고 할수 있는 문학집이 있는데요. 바로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데스크남 분더혼이라는 이 작품은 1805년부터 1808년에 걸쳐서 19세기 초반이죠. 아힘 폰 아르님이라는 사람과 클레멘스 브렌타노라는 두 분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민족주의적인, 낭만주의적인 민속 시집
민속시라든지 설화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독일 민족주의 문학집을 만들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독일 어권의 수많은 음악가들이 또이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우리 독일인들의 정서다 이렇게 느끼고 많은 그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말러가 되겠습니다. 말러는 이 작품을 가지고 1888년에 또이 발췌를 해서 그 오케스트라 가곡집을 만들기도 했고 또 2번 교향곡 부활 교향곡의 4악장 이렇게 또 쓰고 있고 또 3번 교향곡에서도 이 5악장에 쓰고 있고요. 또 4번 교향곡에서도 또 4악장에 쓰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2, 3, 4번 교향곡을 가리켜서 우리가 흔히 뿔피리 교향곡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말러의 후기 낭만주의 작품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친 또 설화집 시집으로서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를 또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언급했던 작품들은요, 기존에 있던 문학 텍스트를 음악의 텍스트로 가져와서 그렇죠. 사용된 곡인데, 텍스트가 없지만 네. 문학을 품은 그런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오. 바로 교향시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교향시는 표제적 성격의 단일악장의 관현악 음악을 말하는데요. 단일악장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왜냐하면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같은 경우는 작품의 내용으로만 보면 충분히 교향시로 봐도 무방하지만, 그렇죠. 네, 5악장이라는 악장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일악장이라는 이 기준에 맞는 관현악 작품을 저희가 교향시라고 일컫습니다. 19세기에 리스트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본인의 작품인 타소 서곡에 이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고요. 또 리스트 같은 경우는 13편이나 되는 교향시를 남겼고, 또 리하리히트 슈트라우스 같은 경우도 많은 교향시를 남겼습니다. 예, 교향시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아, 빼놓을 그렇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리스트가 만들어낸 교향시라는 장르를 완성한 작곡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하면은 바그너의 네. 후계자라는 그런 별명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그너가 만들어낸 엄청난 후기 낭만주의적인 거대한 관현악을 어법으로 이용해서 교향시를 이렇게 좀더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슈트라우스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이 슈트라우스는 사실 이 용어도 바꿨습니다. 아, 어떡해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쓴이 교향시라는 장르를 독일 말로는 심포니쉐 디히퉁. 그러니까 교향적 시, 교향시죠, 그야말로. 네. 이렇게 썼었는데 이제는 그 슈트라우스 대에 와서는 이거를 교향시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독일 말로 톤 디히퉁. 그러니까 음의 시, 네. 음시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교향이라는 어떤 고전주의적인 어떤 양식을 가리키는 그 틀조차도 자기들은 이제는 벗어던지겠다라는 그런 것으로서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양식으로 음시를 이렇게 완성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향시는 그야말로 음악 자체를 하나의 시로 보고 이 안에 그렇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품은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정신이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정신하고 정말 그야말로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제 멘델스존의 피아노 소품 무언가를 보면은 이제 노래지만 노래가 없는 이 장르 자체도 음악이 시의 내용과 느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당시 낭만주의 예술관이 반영된 그런 작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이 멘델스존의 무언가. 네. 정말 이 낭만주의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정신과 형식을 담고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우리가 낭만주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음악과 문학의 만남에 있어서 예술 가곡을 또 빼놓을 수가 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술 가곡이라는 거는 낭만주의의 어떤 또 하나의 정수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또그 독립된 네. 그런 코너로서 한번 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꼭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온라인 코미공에서는 낭만주의의 정수인 낭만주의 문학과 음악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는 다음 주제도 실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낭만주의 음악의 정신적 근간이 되는 문학에 대해서 다루어 봤는데요. 네. 또이 낭만주의 음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그 공연 환경의 아, 변화를 빼놓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 음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공연 장소가 낭만주의 시대에는 공연장과 살롱, 네. 두 가지로 양극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거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것은 바로 또 음악 산업의 발전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또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네, 이어지는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